코로나19 탓에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요즘. 차에서 캠핑을 하며 여행의 낭만을 즐기는 분들 많죠. 하지만 장시간 운전과 차고 딱딱한 곳에서의 수면은 척추의 이상 신호를 부르는데요. 자칫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하게 되면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이 지속되면서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지속될 경우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캠핑 장소에 도착해 맨바닥에서 불편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게 될 경우 척추의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등산 문화. 거리 두기에 따라 혼자 또는 둘이서만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울퉁불퉁한 경사길을 내려오다 보면 허리를 삐끗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냉찜질을 통해 부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면 평소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그렇다 보면 안 아프던 사람도 아프게 마련입니다. 사소한 충격에도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행은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손에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여 체중을 분산시켜 모든 근육의 긴장도를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2020년 한 해 환자만 19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주목할 것은 연령. 20, 30대 젊은 세대에게서도 흔했는데요. 하지만 허리디스크라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상 10명 가운데 9명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됩니다. 초기 디스크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 신경 압박이 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차박 등산 이후 허리가 아프면 바른 자세로 디스크가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허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도 디스크의 주범이 될 수 있어서 피해야겠죠. 건강365였습니다.